부족한 복지를 깨끗이 깨버리고 새로운 보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서영석 후보 힘차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후보입니다. 서영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천 정권 반드시 국민의힘 기호 2번 12년 민주당 정부를 반드시 종결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 문재인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밀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경기도 지사 후보 김은혜, 부천시장 후보 서영석, 그리고 보현과 시의원을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당선시켜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부천정부 12년 동안 87만 인구가 80만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부천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부천 반드시 시민과 함께 살려낸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천을 100여 도시에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부천으로 다시 찾아오는 부천 기호 2번 국민의힘 시장 후보 서영석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부천을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가 있는 부천으로 다시 갈 것이냐, 6월 1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부천을 바꿀 것이고 경기도를 바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부천 시민과 함께 부천의 큰 변화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 12년 민주당 정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다면 이번에 반드시 부천시장 바꾸고 도의원 시의원 바꿔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원팀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동의원이 바뀌고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부천의 미래를 반드시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